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UMC 2편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최소 스펙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해봤는데 UM2를 은총 씨가 되게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그렇죠. 교육용, 여행용, 그리고 그냥 취미용 이렇게 그렇죠.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그 이상 가면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돈을 썼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괜히 써서 뭐 대단한 기능을 기대를 한다면 그게 이미 타겟팅이 잘못된 거니까 그쵸?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보는 게 맞아요. 가장 훌륭하다. 사실 뭐 우리가 프로 뮤지션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영상음악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녹음을 실제로 마이크를 받거나 이런 거 말고 보통 피아노 위주로 하고 이제 대부분 미디 안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의 오디오 기능이나 아니면 구수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 보면 저희 이제 영상음악 하는 후배들을 보면은 한 20만 원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도 뭐 너끈히 뭐 드라마 음악, 영화 음악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는 프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도 그렇죠. 2, 30만 원대를 쓰기는 하지만 그렇죠. 5만 원짜리를 쓰는 프로는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전문가적인 그런 목표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걸로 녹음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것인가 이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연곡 좋아 좋아 일기예보 좋아 좋아 아, 원래 좋아 좋아요 네 좋아 좋아요 아 그래요? 네가 좋아한 줄 알았어요? 어 난 네가 좋아한 줄 알았어 좋아 좋아 네가 좋아 일기예보가 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4학년 때? 아닌가 3학년 때인가? 점점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요만한 선글라스 낀 네. 그 형이 나오셔가지고 네. 노래를 하셨던 그렇습니다 그 저는 그 거기에 나오는 가사 있잖아요. 룰루랄라 신촌을. 그래서 신촌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게 있다니까. 어. 그 저는 또 약간 그 말하기가 또 기억나는 게 그 그 나윤건님인가요? 그녀는 낙고정 아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즈였죠. 네, 그래서 이제 낙구정. 그 노래가 나왔을 때는 제가 낙고정이 어떤 동네인가? 20살 때였는데. 모든 아직 서울 오기 전에 그죠 어. 웬만하면 실용음악가가 어. 서울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압구정은 도대체 어떤 데인가 어. 난 어렸을 때 그것도 그랬어 그 마로니의 그 어. 칵테일 사랑 있잖아 아, 아. 그래서 그 마로니의 공원은 대체 어떤 곳인가 나는 그거 해외인 줄 알았어 아.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가사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막 뭉게뭉게 상상력을 막 꼽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 신촌에 대한 감성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네.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슬기생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BGM으로 삽입되면서 네, 더 큰 인기를 또 누리고 있는 곡이죠 네. 오늘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시연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90년대가 좋았어요 90년대가 좋아 좋아 네. 어. 그렇게 되나? 네. 네, 녹음 진행해 볼게요. 일단 네. 드럼부터 한번 찍어 볼까요? 네, 녹음은 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니다. 네. 마지막에 좀 씹힌 것 같아요. 알아서 다 잡아줄까요? 진짜 그렇죠. 잘 잡아준다. 똑똑해. 이게 사실 로직의 좀 장점이 퀀타이즈가 진짜 좋아요. 아 똑똑하네요. 아주. 네. 그래서 그 오디오 편집은 큐베이스가 월등히 뛰어난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저기 주는 강점은 네. 또 로직이 좋네요. 편하다. 만약에 지금 큐베이스에서 요 정도로 했으면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네. 네. 아까처럼 이제 드럼이 퓨전 재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뭐죠?
5도로 가야지. 그렇죠? B, B on A.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스 치세요. 왜죠? 안 칠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죠? 가볼게요. 네, 얼추 뭐 내가 뭐 맞게 쳤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네, 얼추 섰습니다. 자, 피아노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잉. 가보도록 할게요. 네, 거기서부터 갈게요. 싱코 갈게요. 네. 아,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쳐봤습니다. 네. 가장 이제 좀 기대되면서 걱정되는 컨덴서 마이크로 네, 보컬 받아보기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지. 그쵸. 네, 가보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Yeah, yeah, yeah.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이야. 다시 갈게요. 어디 룰루랄라부터요?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 갑니다. 네. Yeah, yeah, yeah.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이야. 이 이아에로가 뭔 뜻일까요? 이게 뭔 뜻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아에로 그만큼 신난다는 거죠. 네, 그만큼 신나신다는 거지. 네, 네, 그죠. 거의 무야호 같은 느낌의 이아호. 네, 그렇습니다. 무야에로. 그럼 일단 뭐 드라이로 다 받아져 있는데. 네, 드라이부터 모니터 먼저 들어볼게요, 그냥. 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 너에게만은 내 마음 넌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Yeah, yeah, yeah.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그냥 뭐 들을만을 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냥 진짜. 아니 근데 우리 그 가격 생각하면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저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네, 확실히 맞아요. 긍정적이고 이거를 제가 여행 중에 이제 작업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을 들고 간다고 봤을 때
저는 뭐 훌륭하다고 충분히 어 네. 이거 뭐 어. 가져갈 만하네요 진짜로. 네. 그럼 좀 프로세싱 한 다음에 들어볼게요. 네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니 굉장히 들을만해요. 네, 진짜 보컬이랑 저기 통기타만. 네, 어쿠스틱만. 리드 보컬과 통기타.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yeah, yeah, yeah.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이야 에로.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214 마이크로 녹음을 많이 받아서 네.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그 감을 아는데 네. 그 하이가 뭐, 어. 안 돼, 없다 안, 없다 아, 아. 그 실제로 214로 이제 어느 정도 급에서 받았을 때 우리가 하이를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되게 고급 되게 좀 하이엔드로 올라갈수록 굳이 안 살려도 들리는 경우도 많은데 하이를 플랫으로 놓는 경우도 네. 많은데 이걸 지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려도 이제 많이 안 살죠 네. 확실히. 그리고 이게 또 하필이면은 이번에 저희가 시연을 했던 게 제가 가성 위주로 했잖아요. 그럼 니게 할 때 이 쎄한 소리가 그 인터페이스가 좋거나 마이크 해상도가 좋을 경우에는 그 씩 하는 이 초고역대가 엄청 잘 들리는데 그렇죠. 얘는 그게 일단 없다. 보통 그래서 어. 그 부분을 좀 깎거나 아니면 네. 이제 디엔서 같은 거로 좀 잡아주고 네네네. 해야 되는데 뭐 물론 저희가 여기서 엄청난 믹싱을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오디오 편집도 지금 뭐 지금 페이드도 아니고 뭐 대충 했는데 근데 하이를 들어도 네. 가성의 네. 매력이 살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사운드적으로 좋은 거라고는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여행용 아니면 취미자 입문용 그리고 교육용으로는 저는 사실 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전혀 네네.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그 좋은 인터페이스에 비교해서 단점을 찾아드리려고 한 거지 뭐 하이가 뭐 먹먹해가지고 못 듣겠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네. 214의 피지컬과 가성으로 부른 노래 치고는 좋은 인터페이스에 비해서는 좀 티가 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다 정도지 네. 이게 64,000원이라는 걸 감안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 이 정도면 감사하지 하이가 일단 있잖아 있기는 그럼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1차 2차 하면은 뭐 두 개 살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늘 한 차 인터페이스 하나씩 먹고 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네. 네, 할 만큼 진짜 네.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모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기예보의 좋아좋아로 저희가 오늘 시연을 해봤는데 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최소 요건은 만족을 시켰다. 맞습니다. 꽈락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네. 수 있겠고요. 인터페이스로 가격 너무 좋아. 네, 좋아 네. 좋아. 잘 들어봤습니다. UM톤을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이거보다 더 싼데 또 괜찮은 인터페이스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이제 뭐 한 3만 원의 인터페이스 나왔다. 이러면 이건 진짜 혁명이죠. 그렇죠. 5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네. 4만 8천 원의 인터페이스다. 이러면은 이제 진짜 신기할 것 같은데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준비되는 대로 저희 계속해서 저렴한 인터페이스 근데 기능은 하는 인터페이스들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교육용, 여행자용 그리고 최고의 인터페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